네, 오늘은 더위 대신 빕니다. 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일은 더위도 식혀주고 또 건조함도 다소 해소시켜 줄 텐데요. 이 지금은 서울이 19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볕이 없어서 조금은 서늘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낮에도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한 수준 보이면서 긴 소매 옷차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경기 북부에 비가 시작되고요. 서울도 오후 3시쯤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는데요. 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되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3, 4도쯤 낮습니다. 서울은 24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예상되는데요. 갑자기 기온 변화가 생겨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기온은 다시 오름세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한여름 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신발이 젖는 경우가 많죠. 신발이 젖었을 때는 신발 안에 신문지를 구겨 넣어서 이 물기를 흡수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악취 유발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헤어 드라이기 열을 이용해서 말리면 좋은데요. 열풍보다는 냉풍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찬바람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특히 가죽 구두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될수 있고 또 가죽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에 의해서 날씨였습니다.